피플 인사이드, 오늘은 장현 광주복지재단 대표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달 23일이 취임 1주년이셨다고요.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월이 유수와 같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네. 참 실감한 1년이었습니다. 제가 취임을 해서 보니까 저희가 이제 청문회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한 6개월 동안 대표이사가 공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 좀 이완돼 있었고 그래서 가자마자 전 직원을 대상으로 1대1 면담을 실시했습니다. 1시간 이상씩. 그래서 180명 직원에 3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내부를 추스리고 또 저희 사회복지계에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 뵙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갔습니다. 그래서 바빴지만 의미 있는 1년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현재 지금 노인과 장애인 복지재단 시설 네 곳을 위탁 운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어떤 곳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광주복지재단은 크게 이제 재단의 사무처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 개의 시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개의 시설은 빛고울 노인 건강타운, 효령 노인 복지타운, 그리고 광주광역시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보호작업장 이렇게 네 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무처에는 광주복지정책을 연구개발하는 정책개발팀이 있고요. 또 보건복지부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지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네 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광주시의 출연 기관 가운데서 가장 규모가 큰 그런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이 재단이 1년 동안 어떤 복지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좀 톡톡히 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네. 좀 1년을 돌아보신다면 어떨까요? 좋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무엇보다도 저희 조직이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래서 미션 비전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정책 연구 개발의 중요성을 깨닫고 작년에 크게 한 여섯 가지의 정책 개발을 했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광주 복지 통계 그동안 이제 복지 통계는 구 중심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95개 동단위까지 내려가서 통계를 이제 작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 또 이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안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해서 그에 대한 시행을 위해서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저희가 장애인 지원단 있는데 장애인 지원단 사업 가운데서 저희가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것이 원클릭 서비스라고 해서 한 번의 클릭으로 해서 자기에게 어떠한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용할 수 있는 곳의 거리가 어떤 곳인지 어떠한 서비스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제 원클릭 서비스를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저상버스 이용 앱을 또 개발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희 이제 시설들의 그동안 이제 공급자 중심이었다라고 한다면 수요자 중심으로 그래서 자치회를 강화시키고 저희들이 이제 하루에 저희 산하 시설에 3천 명이 점심 식사를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식자재를 직접 우리 이용자분들이 가서 같이 검수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먹는 식자재가 얼마만큼 청결하고 좋은 식자재가 들어오는지 그래서 수요자들이 직접 가셔서 확인하고 그래서 수요자 중심의 운영 체계를 갖췄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성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아쉬운 점도 있을까요? 많죠. 네. 특별히 저희들이 이제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곳인데 아직까지 연구원을 많이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점이 좀 아쉽고요. 장애인 지원단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기에는 아직 규모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흡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시와 함께 장애인 종합지원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예산에 대한 이야기는 좀 뒤에서 저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은 임기 동안에 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사업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이 있지만 네.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노인과 장애인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이런 연구들을 좀 더 다각화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가면은 고려인들이 대거 3천 명 이상 집단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다문화 가정들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러한 정책에 대한 연구. 그다음에 지금 베이비 부모들이 은퇴를 해서 사회에 나오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한 연구, 그래서 연구를 좀 더 다각화하고 싶은 그런 이제 생각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저희들 양타운은 노인 여가시설로 허가가 된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60세 이상만 이용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를 데리고 오셔서 취미활동, 건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1세대와 3세대가 같이 공존해서 운영할 수 있는 1, 3세대 시설로 저희들이 변화하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광주 전남이 초고령화 사회인데요. 네. 우리 지역의 현황은 어떻고 또 문제점은 어떤 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광주는 지금 현재 노인 인구가 약 11.3% 정도 됩니다. 그래서 150만 가운데 117만 명이고요. 150만 가운데 17만 명이고 전라남도는 190만 명 가운데서 40만 명을 넘어갔어요. 그래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서 전라남도가 1등입니다. 네, 21.3%입니다. 전국 평균은 13.1%입니다. 노인 비율이. 네. 네. 그래서 특히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이미 초고령 사회에 접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노인이 되게 되면은 겪는 네 가지의 고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경제적인 문제, 그다음에 건강 문제, 그다음에 이제 외로움의 문제, 사회로부터 소외된 감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지금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노인의 빈곤, 자살률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전체 자살자 가운데서 노인이 28%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명의 노인이 자살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노인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해서 경제적으로 조금이라도 여유를 갖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빛고울 건강타운하고 효령 노인복지타운에서 410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환경미화 사업이라든가 주차관리라든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택배 사업이라든가 종사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이런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노인 일자리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노인 복지뿐만 아니라 장애인 복지도 사실 저희가 크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지원책들이 마련이 돼 있을까요? 장애인 복지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이 신경 써야 될 분야입니다. 저희들은 크게 저희 이제 재단에서는 장애인 지원단이 있는데 이 장애인 지원단을 가지고 있는 복지재단은 전국에 8개 광역자치단체의 복지재단이 있습니다. 근데 광주가 유일하게 그러한 이제 지원 재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장애인들이 정보에 너무 이제 둔감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위한 웹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장애인 종합 지원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금년에 전국에서 서울시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달팽이 지기단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자기가 활동 계획을 세워서 제출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비용을 대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